이쪽으로 하면 왼쪽이겠네요. 왼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나는 왼쪽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넣고 기본이 넣은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돌려서 돌려서 요거를 이렇게 살짝 끼세요. 그리고 조금 뜸을 들이는 거예요. 왜? 여기는 건강하니까. 그다음에 다시 한번 빗질 한번 해주시고. 자, 짧을 것 같아. 봉이 길지만 만약 머리카락이 길어하면 어떡해요?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펴주고 말아주고 해서 다려주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와인딩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연예인 펌프가 있어요. 얘를 한 번씩 이렇게 꾹 찍어주세요. 해주고 얘는 돌리는 거예요. 쭉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끝을 이제 끝이 말린 것 같아요. 조금 뜸 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살짝 틀어서,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얘를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을 잡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 나오겠죠? 자,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때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 갈때 반대예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반대로. 딱, 이렇게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오른쪽에서 왼쪽, 이쪽으로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바깥말로. 네,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 한 바퀴지만 어떻게 해요?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주고 다시 집어넣고. 이 피카 롱 아이롱이 길어가지고요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집어넣고. 수분이 조금 많은 것 같죠? 그래도 지금 저희도 그 하루 오일이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타지는 않습니다. 케라틴 하루 오일이 열 보호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되면 말씀드린 피카 이 연예인 펌기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보셔서 여기가 다 건조가 된것 같으면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에 있었다가 뜸 들이고 나서 반대로 트시는 거예요. 반대로 트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자, 어떻게 해요?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예. 4대 펌이 완성이 됩니다. 다 와인딩하고 와인딩 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화 후에 타월로 샴푸한 다음에 마사지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타월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아, 네. 자, 가까이서 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균일한 릿지 잡혔죠? 제가 한번 드라이로 또 근저에서 찬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해서 완성된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따뜻한 바람, 찬바람,
물로 교차해서 완전 건조한 모습입니다. 예, 결과치 어떻습니까? 한번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원장님들도 또 이렇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